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라운드 처리된 디자인,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신기술이 대거 적용돼서 유럽과 미국에서 안전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아주 기아자동차의 회심의 역작, 기아 리오 SF5도. 아, 물론 99년 이야기입니다. 33개월 동안 2,800억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야심차게 준비한 이 녀석 한번 보시죠. 짜자잔. 1세대에서는 RX-V로 나온 모델입니다. 근데 2002년에 리오 SF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름이 리오 SF5도어로 변경됐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자,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외관은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세단의 승차감과 SUV의 그런 넓은 적재공간 장점을 갖춘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어요. 리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외관 붐이 불길 바라고 개발을 했겠지만 아쉽게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시도들이 많았어요. 아반떼 투어링, 그리고 기아에서는 크레도스도 외관형이 있을 정도로 네, 이런 시도를 좀 했는데 전부 다 외면받았죠. 아무리 외관이지만 소형차답게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헤드룸 괜찮고요. 각도는 좀 느린 각도라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레그룸이 너무 좁네요. 성인 4명 정도는 탈 수 있는데 약간 좁게 타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창문. 요즘은 없죠. 오, 뻑뻑해. 예. 그리고 요거는 사실 요즘 벤츠 차들 아직까지도 요걸 갖고 있잖아요. 네, 열고 닫는 도어락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차는 국보급이다. 이거는 이 영상을 기아정치에서 보신다면 저한테 좀 사셔야 되지 않나. 힘들게 구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시 그 세기말 감성과 IMF의 그런 고통과 이제 뉴 밀레니엄, 이게 2001년식, 2002년식, 그러니까 월드컵. 그러네, 2002년 붉은 악마 월드컵 그때 차네. 그 생각도 나고. 이렇게 주행감이 생각보다 진짜 연식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었다는 게 그냥 일상 주행, 우리가 느낄 때 아무런 진짜 불편함 없는 거. 내장재들도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죄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 그때는 유행이었죠.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깨끗하거든요. 새차 느낌이에요. 새차 느낌, 신차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나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플라스틱, 그다음에 직물 뭐 이런 느낌이네요. 타보고 싶어도 못 타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부럽지 않을까. 이 차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부러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립잖아요. 2002년식 리오 5도어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넘을 때 굉장히 차분했죠. 얘는 키로수가 33,000km, 국보급 리오죠. 사실 이거 팔기 좀 아까워요. 제가 부자면은 요거 차고에다가 그냥 전시해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럼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프라이드의 훌륭한 이제 모터스포츠의 기질, 요걸 이어받은 거죠, DNA를. 그래서 얘는 코너링이 좋아요. 물론 뭐 BMW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 코너링 나옵니다. 이게 당시에도 단점으로 지적된 게 있는데 좀 진동이 좀 심해요. 얘가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좀 진동이 요즘 디젤차 같은 수준의 진동이 올라옵니다.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스무스한데 그러면 얘는 연식에 비해서는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예요. 키로수가 짧은 것 때문에 많이 안 탔으니까. 근데 이런 진동이라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 신차도 이런 것들이 좀 셌을 것 같네요. 그게 좀 아쉽네요. 밟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꽉 밟았거든요? 속도가 안 올라가. 아, 요즘 차들 진짜 좋구나. 나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속도가 안 올라가요. 진짜 힘껏 밟았는데, 그 밟은 거랑 안 밟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주행하는 그런 감은 요즘 차에서 볼 수 없는 진동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의
서의 소음은 멈춰있을 때 생기는 그 진동은 상쇄되고 없고요. 주행할 때는 그냥 요즘 차로 따졌을 때는 경차 정도? 그러니까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 타는 느낌 납니다. 나가는 것도 그렇고 노면 질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그렇고 풍절음도 그렇고 주행 소음도 그렇고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1,300~1,400만 원대 경차 수준은 나오네요. 그리고 최근에 액센트 이제 단종이 됐죠. 액센트까지 느낌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은 와 이때 당시에는 생각보다 잘 맞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기술력이면 당시 최고 기술력 진짜로. 얘가 개발비만 무려 2,8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IMF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인수되면서 그때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많이 판매가 안 됐어요. 이 리오가. 급격한 코너링을 한번 보여줄게요. 오! 역시 엘란 프라이드 DNA. 생각보다 괜찮네 코너링이. 놀랐습니다 지금. 리오가 99년에 나오고 이제 2002년에는 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나왔죠. 그리고 리오가 사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홍보를 했던 게 좀 대거 신기술을 투입했다. 폭발력을 뭐 억누르는 저압팽창 에어백. 안 터뜨려봐서 모르겠으나. 그리고 6개의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중앙 집중식 도어 잠금 장치?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전자식 적산 거리계. 그게 뭐냐면 여기 계기판 보면은 다 바늘 아날로그식인데 가운데 요 속 유교적으로 총 거리 있죠. 저기에 이제 디지털로 표시되는 거. 요거 요런 것도 다 홍보했어요. 홍보. 지금 요 디지털이라고 해서 디지털 계기판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억도죠. 추억도다. 차는 엄청나게 이제 20년 된 차인데 키로수가 짧아서 근데 20년 된 느낌 일단 안 들고 올드한 승차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만들었던 차 같습니다. 한 500만 원에 팔아도 될 것 같은. 네, 당시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리오 5도어. 지금 아쉽게도 길거리에서 보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봐도 현재 온전한 리오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말고 한 대 봤어요. 근데 그게 깨끗하리란 보장이 없죠. 키로수도 많을 것 같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분이 지금 예약을 해두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안 팔리시면은 제가 카페 여기 주소 올려놓을게요.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저도 소장을 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차의 값어치를 아시고 요 추억 갖고 계신 분들은 구매해 가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런 오래된 자동차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영상 제가 열심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amera 안 갖고 그걸 보냈네. 아이씨.